자, 이 동작은 손을 뻗어서 동작을 진행하는데 어깨가 이렇게 빼쪽 나가지 않도록 집중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오버헤드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을 할 건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스쿼트를 하고 있는 동안 내 손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동작을 진행하기 전에 어깨 관절을 충분하게 풀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스쿼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끝의 방향을 옮기면서 바로 뒤쪽으로 리버스 런지로 동작을 마무리할게요. 원활한 상태에서 진행하시게 되면 상체와 하체 근육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기초 강화 4주 완성 루틴, 매 주차마다 5개의 데일리 루틴으로 총 20개의 강좌가 제공됩니다. 저희 채널 메인 콘텐츠인 12주 완성을 완료하신 다음 진행하시길 추천드리지만 운동 수행력이 괜찮다면 바로 진행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1주차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운동에 대한 적응과 체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운동이 핵심이고 4주차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리고 신체 안정성을 위해 1, 2주차에서는 정적 코어 운동, 그리고 3, 4주차에서는 보다 동적인 다이나믹 스테빌리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인 근력 강화를 위해 초반부터 맨몸 근지구력 강화 컨셉을 포함하며 4주차부터는 덤벨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저항 트레이닝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 유산소 혹은 부위별 근력과 같이 개별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 몸은 통합적인 움직임을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4주차 코디네이션 통합 과정까지 진행하는 것이 이 4주 완성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화이트 에디션의 마지막 종결판 4주 그리고 5일차 루틴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특히 애장하고 효과가 좋은 동작들을 많이 배치를 해뒀고요. 그리고 덤벨이 필요한데 생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첫 번째 동작은 스케이터를 3번 1, 2, 3 뛰고 난 다음에 버피하고 올라올 거예요. 자, 저희 루틴 항상 4번의 사이클이죠. 그리고 1분 운동에 30초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동작 스케이터 준비. 하나, 둘, 셋, 버피. 다시. 원, 투, 쓰리. 제자리에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와, 첫 번째 동작부터 쉽지 않네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자 덤벨, 생수 다 괜찮아요.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번 당기는 동안 몸통이 상당히 견고해야 돼요. 세 번 로우를 당기고 한 번 로테이션 갈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오케이. 둘, 셋. 회전. 한쪽만 할 겁니다. 1분 동안. 저희는 네 세트니까 번갈아서 하시면 되겠죠? 셋. 회전. 홀드. 오케이. 다시. 자, 세 번째 동작은 제자리에서 점프로 런지, 발을 제자리로 착 모은 동작을 저희가 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점핑 잭이라고 그래요. 다리가 벌어졌다가 모아지는 그 동작을 잭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런지에서 다리 한번 모으고요. 다시 스쿼트에서 다리, 발이 조금 편란해야 되겠죠. 자, 준비하시고 한번 가볼까요? 첫 동작이니까 좀 천천히 가볼게요. 원, 투. 다시 스쿼트, 투. 왼발 한번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오른발을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점프하죠? 다시 점프, 스쿼트. 다시 런지, 후. 다시 한 번씩 한 번씩 가면 돼요. 다시 원, 투, 스쿼트, 후. 다시 모으고 후. 자, 종결판에 걸맞는 동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움직여 봅시다. 런지, 제자리, 점프, 스쿼트, 제자리. 런지, 제자리, 스쿼트, 후.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동작은 레그 레이즈예요. 레그 레이즈. 자, 누워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주는 거죠. 천천히 원, 투, 쓰리, 원, 투. 너무 단순한 동작인데, 자, 우리가 정말 하는 동안 복부에 자극이 오는지를 집중을 해야 되고, 무릎을 90도에서 바닥까지 움직이지 않아요. 발을 범위를 45도 중간에서 이렇게 갖고 놓을 거예요. 원, 투, 쓰리, 원, 투. 다 올리지도 않고 다 내리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궤적이 엄청 중요합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다시 천천히 올라가면서 후. 다시 스르륵. 다시 원, 투, 쓰리. 다시. 다시 원, 투, 쓰리.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온몸이 떨림이 계속 느껴져야 돼요. 다시 천천히 올라갑니다. 반동을 저는 지금 3kg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 500ml 생수가 그쵸, 500g이거든요. 500ml니까. 이번 동작 오버헤드 상태에서 버티는 건데 500ml로도 충분해요. 자, 먼저 스쿼트로 이렇게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다리 모으고 다시 백 런지. 다시 스쿼트 동작을 반복해 볼게요. 제가 측면 보여드릴게요. 자, 뻗고 있는 손이 천장에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1분 동안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다시 원, 투, 쓰리, 후. 실제로 500ml 생수가 아니라 맨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손만 뻗었을 뿐인데, 그죠? 원, 투, 쓰리. 동작을 계속 한 손. 저는 지금 오른손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번의 세트를 할 거니까 한 번씩 교체하면서 동작을 취해주시면 되겠죠. 후. 다시 원, 투, 쓰리. 자, 오늘 특별 미션은 휴식 시간에 점프 스쿼트 6개 미션이 가요. 저희가 한 사이클 돌았으니까 두 번째 세트부터는 점프 스쿼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고, 자, 저희는 첫 번째 동작을 다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이 조금 매운맛이었다, 그죠? 스케이터 세 번에 버피. 하나,
자, 와, 버핀 언제 해도 버핀 다 맞죠? 자, 저희는 다시 점프 스쿼트를 하나, 둘, 제 템포에 맞춰서요.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좋아요. 저는 다시 덤벨을 준비하고요. 가겠습니다. 여러분 손 바꿔야 돼요. 저는 화면 표시한다고 지금 한쪽 방향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회전.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유지하고요. 자, 호흡 조절하시고요. 자, 자, 이번에 점프 하나. 약속했던 점프 스쿼트를 6개를 할 거죠. 하고 다시 저희는 그 다음 동작이 런지 잭, 스쿼트 잭. 자, 리듬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런지, 점프 스쿼트, 점프 런지. 원, 투. 몸이 앞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이요. 밀릴 상태에서 다시 원. 괴롭습니다. 동작이. 한 발씩. 집중하시면 됩니다. 스스로의 무릎 부상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운동을 하신다면 내가 이게 근육이 트레이닝되고 있는지 무릎에 리스크를 주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단계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아, 조금 전에 점프 스쿼트 했는데 또 점프 스쿼트를 여섯 개만 갈게요. 그 다음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동작은 레그 레이즈죠. 바닥에 누우셔서 출발. 복부 운동은 정말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친 숨이 아니라 정갈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계속 호흡을 후 내쉬면서 들이마시고 자.
점프 스쿼트 6개 갑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시고 여러분 손 위치 바꾸셔야 돼요. 손을 뻗었다가 몸쪽을 이렇게 당기는 이런 동작을 미리 연습을 하시고 굳건한 상태에서 스쿼트 다시 리버스 런지 다시 1, 2, 3 다시 후 오케이 지그시 몸이 추락하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갈하게 존동된 상태에서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드시겠지만 근육은 고무와 같이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상태로 운동을 해요. 작용을 해요. 다시 특히 이때 쓱 다시 1, 2, 3 집중 다시 자, 세 번째 사이클. 자, 저희는 다시 스케이터를 하기 전에 점프 스쿼트를 깔끔하게 하나, 둘, 여섯. 아, 나 도저히 점프 스쿼트 안 되면 쉬지 말고 일반 스쿼트라도 함께 하면서 동작을 같이 한번. 자, 준비됐죠? 다시 저희는 세 번째 스케이터 출발합니다. 세 번. 자, 호흡 한번 하시고요. 물도 한번 드시고요. 자, 저희 다시 그러면은 재빨리 점프 스쿼트를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자, 여러분들 덤벨 준비하세요. 생수, 플랭크 로우 세 번, 로테이션, 고! 다시, 원, 투, 강하게 당기고 회전. 자, 바로 갈게요. 점프 스쿼트 안 되면 일반 스쿼트라도 하시면서 계속 템포를 흐름을 이어가셔야 돼요. 다섯, 여섯. 저희 다음 동작 점핑 잭, 런지 잭, 스쿼트 잭. 다. 자, 무릎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나의 무게중심에 대한 트레이닝이
있는 다음 진행하시길 추천드려야 돼요. 제가 갑니다. 원, 투, 다시 바닥에서 잠깐 홀드. 원, 투, 홀드. 다시 투. 홀드. 강약의 조절이 있어야 돼요. 속도를 계속 빠른 빠름이 아니라 잠깐 멈춤. 오케이. 다시 재빠르게 멈춤. 다시 원 투. 다시 원 투. 자, 아, 호흡 좀 하시고요. 않았죠? 저는 재빨리 점프 스쿼트를 6개 하고요. 가볍게 그 다음 동작이 레그 레이지. 준비됐죠? 출발합시다. 스스로의 지금 복근에, 배, 코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무릎하고 발목에는 정말로 힘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힘을 좀 빼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자, 점프 스쿼트 6개 천천히. 하나, 둘. 내 몸 너무 가벼워. 나도 잘할 수 있어. 지치지 않을 거야. 별거 아닌데? 오케이, 그 마인드로 갈게요. 자, 오버헤드 상태로 덤벨을 준비해 주시고요. 날개뼈를 자기 포지션에 준비하신 다음에 스쿼트. 오케이. 리버스 런지. 다시 원 투 쓰리. 투. 집중하셔야 됩니다. 손이 자꾸만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허리가 꺾이려고 하는데 그걸 스스로 컨트롤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동작은 우리가 평소에 좋지 않은 좌식 생활과 거북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스웨이백 이런 분들은 엄청 더 힘들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조금 제한되어야 될 동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세트입니다. 자, 꿈과 연기를 가시고요. 자, 저희는 다시 점프 스쿼트. 하나, 힘차게. 둘, 힘차게. 셋, 넷. 될 것 아니다. 여섯, 오케이. 자, 스케이트 버티. 될 거 아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셋, 원, 투, 쓰리. 버피.
자, 쉽지 않았죠? 다시 집중해서 점프 스쿼트. 하나, 둘, 넷. 오케이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시 마지막 플랭크 로우 앤 로테이션 동작을 기분 좋게 시작해 봅시다. 자세 굳건하게 유지하고 갑니다. 하나, 덤벨이 바닥을 내려갈 때 쿵쾅 놓으면 안 되겠죠?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덤벨을 살살 바닥에 안정적으로 놓으면서 코 운동이 되는 거예요. 흡. 왼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동작 몇 개 안 남았죠, 그죠? 다시 점프 스쿼트 집중해서 파이팅! 하나, 둘, 셋, 여섯, 오케이! 준비하고요. 저희 그 다음 동작은 다시 이 동작 좀 쉽지 않았죠? 왜냐면 쉴 틈이 없어, 맞죠? 바닥 지점에서 쉬는가요? 아니죠. 어디서 쉬어요? 1분 동안 안 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쵸? 원, 투, 점프, 스쿼트. 오케이. 안정적으로 자세 유지 딱 해놓고요. 다시. 원, 투. 런지. 원, 투. 가볍게. 원, 투. 자,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마시고 흡! 자, 다리도 한번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털어주시고 제가 항상 말씀, 어떤 동작이든 무릎에 약간이라도 찌릿한, 불편한, 거슬리는 통증이 생긴다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운동 전문가, 근처에 있는 운동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동작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레그 레이즈. 다시.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발을 과도하게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오히려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 않거나 허리에, 고관절에 불편한 통증을 야기한다면 그냥 멈춰서 관절의 힘을 조금 줄이면서 복부 호흡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목을 너무 많이 당기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온몸이 떨리는 느낌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점프 스쿼트. 원, 투. 원, 투. 오케이, 셋. 오케이, 다음 동작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종교 동작이죠. 물론 플러스도 남아있습니다. 자, 어깨를 올렸다가 강하게 낮추면서
자기 자리에 포지션 시켜놓고요. 천천히 스쿼트, 다음. 이거는 정말로 자기가 영상 한번 찍어봐야 돼요. 이 포지션에서. 이 포지션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내가 평소에 하던 스쿼트와 리버스 런지를 하는데 나의 손의 방향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 방향에 있는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모빌리티 드릴이라고 하는 어깨 관절 가동성을 확보시켜주는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굽어져 있는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흉추흉한 동작을 조금 개선시키는 동작들을 조금 병행하셔야 돼요. 다시 들이마시고 뻗고 있는 손이 엄청 괴로워요. 전 뭐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스마일 하고 있는 거지 괴롭습니다. 모두가 자 이걸로 정규 과정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보너스 패턴은 5분이고요. 스쿼트 앤 프레스예요. 덤벨을 두 개 들고 생수병 혹은 들고 스쿼트 앤 프레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둔 다음에 스쿼트 프레스라는데 하나만 명심해 주세요.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프레스가 아니라 하체가 스쿼팅의 힘을 모아서 상체로 전달하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가볼게요. 원, 투, 다시 준비, 셋, 준비. 다시 저희는 40초 운동하고요 20초 휴식으로 가져갈게요. 자 팔을 뻗었을 때 오케이 여기까지 반드시 하늘 방향으로 손을 뻗으려고 하는 과욕이 흡사 마지막에 스쿼팅에서 상체 그러니까 바른 자세 올라오잖아요. 이때 뻗는 힘과 동시에 허리를 이렇게 탁 꺾는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프레스 다시 락 포지션 원 투 락 오케이 셋 다시 저한테는 좀 3kg가 약간 좀 편안한 무게이기 때문에 자 여성분들이 3kg면 엄청 충분하죠. 엄청 충분하죠. 남성분들은 5kg, 7kg, 10kg 정도는 보통 하시죠. 원, 투, 다시, 오케이. 시간 넘었다. 자, 한번 쉬고요. 어깨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세 번만 나오면 돼요. 맞죠? 자, 끝까지 마지막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정면, 오케이. 덤벨 이쁘게 내 몸에 너무 착각 덮치지 않습니다. 다시. 원, 투. 잠깐 멈추고요. 다시, 홀드. 원, 후. 강한 힘을 발휘할 때 호흡을 후. 내쉽니다. 준비. 자, 10초만 더. 끝까지. 원, 후. 자, 두 번 남았습니다. 그죠? 어깨도 열 좀 주시고. 자, 네 번째. 원, 투. 다시.
자, 마지막.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희는 잠깐 몸을 풀어주시고 여유를 두시고 마지막 동작 40초 진행하겠습니다. 프레스. 준비. 자, 10초만 더 하겠습니다. 같이 맞춰야 돼요. 다시. 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 완성의 마지막 챕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마감을 해주셨는데요. 쉽지 않으셨죠? 올해 조금 큰,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커다란 프로젝트 일단 초반에 3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이 화이트 티셔츠는 다음에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는 이 자체가 즐겁고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저도 욕심 좀 더 나더라고. 그리고 저한테 많은 요청을 해주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결합해서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을 고민을 조금 많이 해왔어요. 그것들을 이번에 새로 진행하게 될 프로젝트와 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4주 완성 화이트 에디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동작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 동작을 확실하게 케어해 내어야 돼요. 저는 유튜브를 멈추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과 운동을 쭉 해나갈 건데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고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히 수고하셨습니다.